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오늘 니총 리뷰는 아미 아마먼트의 STI 스타카토 PR603입니다. 지난번에 리뷰한 R604랑 비슷한데 이 총은 또 스타카토네요. 스타카토 P 듀오라는 모델인데 지금 나오는 모델이 아닌 구형 디자인이야. 신형과 비교를 하면 그립 텍스처나 슬라이드 셀렉션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한 성능과 외형의 바리에이션이야. 그럼 촬영 오늘 여기서 끝? 실총의 제원을 보면 9mm 탄을 사용하고 발열 길이는 4.4인치, 도슨 프리시전의 파이어 옵틱 프론트 사이트와 신형 모델은 스타카토 2011 TAS2라는 리어 사이트고 구형 모델은 도슨 프리시전 사이트가 장착되어 있고 옵틱 마운트는 선택 사양인데 이 제품은 옵틱이 장착이 안 되는 모델이야. 실총 트리거 압력은 약 2kg이라고 하는데 역시 1911 계열이라 그런지 굉장히 가볍지. 아미에서 나온 제품은 구형 모델도 있고 신형을 재현한 R611 612 모델은 기본 형태의 제품을 재현했는데 실총 사진과 비교하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건 구매자가 요구한 대로 커스텀해서 판매를 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지. 근데 옆에 각이는 뭐예요? USMS SOG는 미 연방보안관의 스페셜 오퍼레이터 그룹인데 SOG 임무에는 테러리스트 관련 재판 지원 제공을 하고 고위협 죄수와 증인을 대원이 대동하여 이송을 하고 국가 비상사태 대응과 같은 특수 고위험 작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채용한 옵틱 레디 제품과 옵틱 프리 제품 중에 옵틱 프리 제품을 재현한 거지. 물론 그립 디자인은 다르지만. 그러면 이 총은 법 집행기관에서 사용하는 거네요? STI가 스타카토로 바뀌면서 슈팅매치뿐 아니라 법 집행기관으로도 시장을 넓히고 있고 디자인도 스포츠 용품보다는 실전적인 디자인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그걸 반영한 거야. 이 제품도 R604를 보내주신 분이 보내주셨는데 튜닝 내역은 메이플리프 크레이지젯 이너바렐, 메이플리프 디셉티콘 호법고무, 가더 강화 해머 스프링, 트리거에 나사를 넣어서 간격 조절을 해주셨다고 해요. 근데 전부터 궁금했는데 크레이지젯 바렐이 효과가 있어요? 이론상 BB탄을 밀어주는 가스가 바렐 끝부분에서 좁아지는 틈 사이로 유속이 빨라지는데 그때 BB탄보다 먼저 분출이 되면서 이 분출된 가스가 바람 같은 외부 요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단 실내에서는 의미가 없고 실외에서도 이 제트 가스가 전달되는 범위가 워낙 짧기 때문에 크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일 바렐 길이 에서 이 제트가스를 보내는 구간만큼 비비탄의 추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탄속도 그만큼 약간 줄어들고. 아니 핸드건에서는 큰 기대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전에 라이플에도 써봤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더라. 0점 체크는 10m에서 3번씩 3회, 가스는 그린가스, 1탄은 0.2g탄, 실내 온도는 20.9도, 매거진의 온도는 21.9도입니다. 이제 매거진의 용량을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350g이고요.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362g입니다. 가스는 총 12g이 들어갔고요. 현재 실내 온도는 21.2도, 매거진의 온도는 20.8도입니다. 네, 이렇게 매거진 용량 체크를 해봤는데요. 현재 카운트는 97발까지 되어 있지만 정상 작동 범위는 90발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604랑 603이랑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의 동일한 제품인데 집탄이 좀 많이 다르네요. 사실상 작동부는 동일하지. 하지만 컴펜세이터가 있는 R604하고 달리 불바렐이라고 하는 콘 형태로 되어 있어. 실총에서는 바렐 끝단이 슬라이드에 딱 맞물려 고정이 되지만 에어소프트건에서는 이게 딱 맞게 제작된 제품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9바렐이 덜렁거리고 집탄이 좋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럼 왜 실총처럼 안 만든 거예요? 실총은 화약 압력으로 작동되니까 꽉 맞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에어소프트건은 가스압으로 불로 빼기 시작되기 때문에 9바렐이 슬라이드에 끼워져 있으면 작동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제품을 제작하다 보면 생기는 공사 때문에 살짝 유격이 생기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어떤 건 조립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겠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유격을 크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문제는 이게 작동은 잘 되지만 집탄에는 마이너스 요소라는 거지. 그럼 집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아쉬운데? 그래도 방법은 있지. 9바렐 외부에 테이블 붙여서 슬라이드랑 유격을 줄여주는 거야. 아, 뭐 또 찍어 오라고? 그리고 이 제품도 탄창 효율이 낮은 게 좀 아쉽다. 내가 매치할 때 가스를 다 채우지 말고 반만 채우라고 하잖아. 가스를 다 채우면 처음 몇 발이 기화할 공간이 없어서 액체 상태로 뿜어져 나오니까 집탄에 별로 안 좋다고 그랬었죠. 그렇지. 그렇게 사용하면 이 제품은 한번 충전하고 한 탄창 정도밖에 사용을 못할 건데 자주 충전해야 하는 게 조금 불편할 거야. 그래서 난 탄창을 여러 개 사잖아. 그리고 내 기준으로는 집탄이 아쉽다고 바렐 외부에 테이블 붙이는 거는 미관상 좋지도 않고 이게 테이프이기 때문에 작동 부위라서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 여러모로 좀 아쉬운 것 같아. 아, 그리고 매거진은 위 하이카파랑 마루이 하이카파 매거진을 테스트해봤는데 효율에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언 사이트로 조준할 때 호법을 다 풀어도 상탄이 굉장히 많이 나서 프론트 사이트를 아주 낮게 5조준해야지만 쓸 수 있겠더라고요. 실총은 도슨 프리시전에 8.9mm 높이의 리어 사이트를 사용하는데 상대적으로 프론트 사이트는 4mm 높이를 사용을 해. 이게 실총에서는 집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에어소프트건에서는 굉장히 상탄이 나는 재원이라 5조준 해야 하는 건 나도 되게 불편하더라고. 저는 R604랑 비교해보면 디자인적으로는 R604가 좀 더 제 취향인 것 같기는 해요. 604는 옵틱이랑 라이트를 장착하면 굉장히 균형미가 있는데 이 제품은 일단 옵틱을 장착할 수 없어서 리미티드 디비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풀사이즈가 아니라서 뭔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오늘은 아미 아마먼트의 STI 스타카토 R603을 살펴보았습니다. R604 제품과는 다르게 옵틱이 장착되지 않는 모델이지만 짧은 형태의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취향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외형 품질에 집착하지 않고 성능으로만 본다면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해외 판매가는 $113 선입니다. R604와 비슷한 가격대로 선택의 폭이 있는 제품인 것 같네요. 다만 매치용으로 사용할 때는 집탄과 5조준의 문제 때문에 저는 매치용으로 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제품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6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소라였습니다. 뭐 봐? 아, 611은 어떤가 싶어서.